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니콜라 요키치가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21-22 시즌도 MVP에 올랐습니다.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못 보는 게 아쉽지만 언젠가는 꼭 파이널 MVP도 탔으면 좋겠군요. 21-22 시즌 감독상은 피닉스의 몬티 윌리엄스에게 돌아갔습니다. 피닉스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과연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루디 고베어는 자신이 샤키로니를 막을 수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완전히 틀어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이에 오닐은 프랑스 바베큐 치킨의 맛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자 파출리아가 딜런 브룩스는 더티 플레이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브룩스가 정규 시즌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선수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네요. 그리고 브룩스는 게리 페이튼 2세를 부상당하게 했던 그 플레이에 대해 후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다면 그 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했네요. 자모란트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 잔여 시리즈에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멤피스는 과연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스티브 커 감독은 프로토콜에 들어가며 마이크 브라운이 감독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는군요. 햄스트링이 재발한 카일 라우리도 잔여 시리즈에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잭 라빈의 다음 행선지로 갑자기 포틀랜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라빈이 팀을 옮길지 궁금하네요. 크리스 폴의 가족을 건드려 쫓겨난 두 관중이 결국 2023년까지 홈구장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스 커리가 발목 수술을 받았으며 트레이닝 캠프 전에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